네, 지금까지 제가 낸 책들은 그러고 이제 수집 좀 같이 묘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집집으로 한번 할 계획을 세워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요. 그 사실 그 전에는 이제 갯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2년 전에 우연히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단지 안에 가지치기가 이제 가을에 익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지나다가 가지치기 한 나무들을 보니까 한 가지씩 남아있는 그 가지가 그 본래 단풍나무보다도 더 훨씬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갖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찍기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찍다보, 그걸 이제 찍고 나서 보니까 그 단지의 울타리에 있는 장미가 또 넝쿨만 남아있고 이건 다 떨어지고 넝쿨만 남아있는 것이 또 그게 또 이쁘다고 눈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 찍고 나서 느낀 게아 이게 이걸로 사진집을 내면 되겠다 그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뭐냐면은 주제를 드러나무로 잡고 그다음에 소재를 이제 나무와 풀들로 잡아서 책을 내면 잘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준비를 했거든요. 본래 이제 나무들이 단풍나무는 단풍이 이쁘게 이제 막 물들었을 때 이때 단풍나무가 좋다고 사람들이 막 단풍 구경을 가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요한 가지 남아있는 가지들 그러니까 무성한 그 단풍나무에서 다 무성한 게다 없어지고 요 가지 하나만 남았던 걸 보니까 딱 그게 이제 드러났던 거거든요. 원래 무성한 그 단풍나무는 드러내고 있었던 거고 요 단풍나무 한 가지는 다 다른 가지들 쳐보이고 나니까 드러나 버리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아, 드러남에 대해서 아름다운 게 있구나. 주제를 드러남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녔던 거죠. 주로 이 책에 내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그 동네에 있는 것들, 그중에서도 뭐 조그만 소공원에 있는 그런 단풍나무들,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씨방만 남거든요. 그래서 그 씨방들, 뭐 아니면은 이름 없는 풀들,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니까는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다 드러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나는 것들을 찍으러 다니기 시작을 해서 한 2회 반 거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또 우리 그 야탑동에 그 동네가 이제 야탑이거든요. 야탑동에 야탑천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야탑천 그 하천가를 갔더니 거기에도 또 어떤 이름 없는 풀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버려져 있는 거죠.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. 버려져 있는 풀을 살리는 방법은 이거를 찍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찍고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한 2년 반 찍고 그걸 모아서 이제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거죠.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도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사진을 찍는 거를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소재를 찾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찍어야 되겠다.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번에도 이 주제를 드러남의 미학이라고 정했고 소재를 보는데 동물이 있는 것 같은 거였거든요. 이제 다음에는 내년 한 4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를 추상이라고 정했는데 좀 이제 잡고 보이세요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온 이후에는 당초에 시작했던 개포를 가지고 마무리를 했다. 시절에 나온 거는 사진으로 좀